운동이라든가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뭐 네. 이런 거 없을까요? 자기 전에 할 만한? 네, 그래서 제가 이 하체를 비롯해서 전신의 순환을 돕는 마사지와 운동법을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꿀잠을 네. 자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방법입니다. 운동과 마사지 배워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매트 위에 앉았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꿀잠을 잘 수 있는 어떤 마사지, 셀프 마사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작은 봉 하나만 있으면 네. 이 잠이 솔솔 오는 이 꿀잠 마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찬민 오빠 나한테 혼나볼래요? 이거 야. 옛날에 포졸들이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네. 그 근데 이렇게 때려보니까 굉장히 아프네 이게. 세요. 근데 이런 거 네. 만약에 없으면 신성 씨처럼 네.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뭐 미는 거 있잖아요. 미대. 홍두깨 같은 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보다 약간 더 얇으면은 조금 더 좋아요. 자기 손에 딱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봉을 가지고요. 이렇게 네? 목 뒤에 대줍니다. 목 뒤에.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이 머리에서 꼬리뼈까지 내 척수에게 흐름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목과 어깨 근육이 이완이 되어야 돼요. 이미 시원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목 뒤에 바로 대고 이 후발제 있죠? 아, 이 발제 뒤에. 요 선에다가 요거를 탁 대고요. 살짝 뒤로 고개를 젖혀주세요. 여기가 경추 1번에 해당하는 자리예요. 아, 1번이구나. 그래서 여기를 위아래로 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주면 되고요. 오. 근데 사람들이 여기가 목뼈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 불면증이 있거나 혹은 비염이 있거나 뭐 코골이가 심하거나 하는 분들은 거의 그렇거든요. 그럼 이거를 살짝 틀어서 고개를 틀어도 되고요. 고개를 오. 살짝 한 15도 정도 옆을 보고 이렇게 또 다시 문질러주세요. 난 아픈데? 틀어져서 아니, 이게 잠깐 했는데 눈이 이렇게 감기네요. 시원해가지고. 아니, 혀도 꼬이는데, 지금. 네. 너무 편한 거 아니야, 지금? 자,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도 15도 정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더 아픈 쪽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경추가 조금 틀어져 있는 오른쪽이 거예요. 오른쪽이 아픈 거. 네, 그럼 그쪽을 아픈데, 조금 더 오른쪽이야. 해주면 돼요. 너무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이 당신의 활력 충전소가 솔직히 이렇게 좋은 방법들 꾸준히 실천하면 이게 병원비 아낄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자, 그러고 거기서 뼈 하나를 살짝 내려오면요. 요게 뼈가 느껴져요. 그래서 살짝 하나 내려오면 경추 2번이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요걸 약간 굴린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막대를 살짝 굴리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해주시고 고개를 좌로 15도, 우로 15도 하면서 이렇게 더 아픈 부분을 보시고 그쪽을 조금 더 해주시면 돼요. 지금 통증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기분 좋은 통증이에요. 엄청 시원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마사지는 이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이 교감 신경을 이제 억제해주기 때문에 긴장 상태, 우리 몸이 굳어 있는 상태죠. 네. 그걸 풀어서 이제 이완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어우, 시원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잠을 못 자는 분들 중에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요 배꼽, 명치 밑에서부터 배꼽까지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요거를 하고 누워서, 지금 누워있다고 생각을 하면 누워서 요거를 이렇게 명치 밑에 대고요. 천천히 이렇게 눌러서 밑으로 살살 내려줍니다. 오. 요걸 누워서 하게 되면요. 허리까지 시원해요. 보통 소화가 안 되면 허리 등 쪽에 근육이 아파요. 굳어지면서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보통 허리 안 아픈 분 중에 소화도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해보실래요? 누워서 하면 훨씬 난 앉아서 해볼게요. 효과가 좋거든요. 자, 해볼게요. 여기서요? 이렇게? 네, 천천히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내릴 네, 맞아요. 아, 이렇게 내리라고? 자, 이렇게. 네, 맞아요. 어디까지 잘하고 갈까요? 배꼽까지 가면 되는데 눌러서 요걸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줘보세요. 요렇게 너무 아파. 우리 오빠 죽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천천히 천천히 내려주면 되고요.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느껴요. 자기 막힌 부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허리까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거기서 붙잡고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누워서 해보세요. 예. 이렇게 잡고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맞아요. 내리다가 여기가 좀 아프다 그러면 여기서 좀 누르고 있는다. 네, 맞아요. 누워서 하면 허리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부터 이거 매일 당장 해야겠는데. 요거가 하시면 잠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푹 들어가는
거는 뱃살 때문이고요. 네. 그 들어가는 정도는 이제 자기 배 상태에 따라 다른데, 잘했어요. 아니, 누워서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저는 여기 완전 딱. 완전 달라. 여기 부분이 딱 통증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하다 보면 이제 허리까지 느낌이 오기도 해요. 아픈 분들 이런 식으로. 자, 손 잡고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우와. 그리고 이게. 뭐냐 완전 시원하다.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부분이 되게 아프네요. 이걸 하다 보면은 방귀도 나오겠는데 효과가 너무 세컨. 이렇게 45도 잡고 천천히. 자, 이번에는 이 팥찜질을 이용한 이 이완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제가 신성 씨한테 한번 먼저 해드릴게요. 몸이 이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얼굴은 전신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삶을 볼 때 관상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팥찜질을 따뜻하게 해서 이거를 얼굴에다 대주면 몸 전체가 이완이 돼요. 그래서 여자들 마사지할 때 타월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요. 하고 나면 몸이 확 이완되거든요. 네. 똑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누워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돼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뜨거워. 이렇게 해서 수건이 있으면 수건으로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눈을 제외한 되겠네요. 맞아요. 눈을 제외한 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말을 못해요. 입이 했어요. 예. 뭔가 좀 그 뭐랄까 안대를 쓴 기분? 약간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 거의 몸의 피로도를 느끼는 첫 번째는 눈이 피곤해지면서 피곤함이 오거든요. 그래서 눈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뭔가 되게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 포인트. 요새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거의 컴퓨터, 이 책상 앞에 앉아서 맞아요. 컴퓨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 어깨가 잘 굳어요. 뜨거운 것으로 잠깐 앉아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목하고 어깨까지 이렇게 이제 내려서 해주는 방법이 굉장히 좋고요. 뜨뜻하게. 맞아요.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오히려 원기가 떨어지면서 잠을 더 못 자게 되는데 우리 몸의 원기를 관장하는 혈자리가 이 등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등하고 이 청골까지 이렇게 되는 부위에 이 찜질팩을 깔고 이렇게 누우면. 살짝 누우면 여기에 풀리면서 또 잠을 자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은 김에 저 보고 계신 어르신들이 좀 따라하실 수 있는 꿀잠 운동법 이것도 좀 하나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네. 보통 우리가 이 낮에는 양기가 왕성해지면서 막 활동을 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제 음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몸도 늘어지고 눈도 감고 수면에 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노화가 되면 몸에 이 음기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숙면이 방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음기를 관장하는 음경락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할 건데요. 네. 네. 우리 몸에 음경락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다리의 안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박수 치듯이 발로 이렇게 박수를 쳐서 자극을 할 건데요. 네. 이 운동법의 핵심은 이 발 박수가 아니라 이 다리의 안에 내전근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근육을 단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허리 뒤를 이렇게 짚으시고요. 네. 다리 안쪽을, 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쳐서 박수를 치는데 횟수는 보통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처음에는 하시고요. 이게 하다 보면 되게 쉬워요. 100번. 안 아파요? 저는 아픈데?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붙이셔야 돼요. 발 뒤. 이렇게? 예, 붙이셔서. 제가. 네. 모 방송에서 이거 소개해드렸는데 현미 선생님 아시죠? 네. 매일 아침 저녁 이거를 몇백 번씩 하신대요. 정말 건강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노화 방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 100번까지 하면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강도를 높이고 효과를 좀 더 높여볼게요. 네, 어떻게 하냐면 누우실 거예요. 누워요? 네. 누워서 해볼게요. 누워서 다리를 손을 이렇게 옆으로 잡으시고 다리를 90도로 올리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그거 약간 그거 비슷한데 PT 8번 체조? 그 옆으로 왔다 갔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할 때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세 번 하니까 힘든데. 포인트는 다리 안쪽에 근육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보시고 손을 양쪽으로 한 45도 된 곳에 잡으시고 되네. 그렇죠. 네. 맞아요. 잘했어요. 아우. 네. 이렇게 내가 하시고 안 돼?
농구를 할 때 아우 먼지. 네. 근데 이걸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것도 처음에는 100개 하시면 되잖아. 100개. 처음에는 한 2, 30개 정도 하고 하다 보면 그게 너무 쉬워져요. 예. 그러면 한 100개 정도로 늘려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된다. 다행이다. 안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어르신들 이제 어떤 근력이 좀 약하시거나 그러면 네. 다리를 못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다리를 올리는 이유는요. 혈류를 조금 더 위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심장이 박동을 팍팍 해가지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 힘이 약해지니까. 네. 그럴 때는 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앞에 있다라고 보면은 벽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대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벽에다 대고. 이해되시죠? 그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야, 너무 좋네. 예. 벌써 몸이 다 풀린 느낌이에요, 네. 지금. 네. 몸이 좀 나른해졌어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활동하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네. 이제 자기 전에 바로 딱 하고 자면 좋은 1분 운동법. 뭐예요? 아. 밤에 자기 바로 전에. 근데 바로 전에 운동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각성이 깨우니까. 되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방금 이게 조금 각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완을 한꺼번에 확 시켜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꿇고 네. 만약에 무릎을 못 꿇으면 그렇게 앉아서 하셔도 네. 돼요. 네. 우리 몸에서 음기와 양기를 관장하는 경락이 있는데 몸 뒤에 정중앙을 타고 오는 동맥이 있고요. 또 네. 앞으로 오는 음맥이 있어요. 네. 인맥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목을 뒤로 잡으시고 천천히 척추를 하나씩 이렇게 뜯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굽혀주는 거예요.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꼬리뼈까지 그 땡겨지는 느낌이 꽉 가도록. 네, 무릎을 또 굽히고 하면 무릎을 이지현 아나운서는 무릎을 굽힐 수 있으면 굽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못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앉아서 하셔도 돼요. 남자들이 무릎 굽는 게 잘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해서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약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엉덩이를 살짝 띄워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한 30초 정도 이렇게 뜯어서 있을게요. 약간 피가 쑥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맞아요. 이거를 근데 원래 여러 번이 아니고 이렇게 쫙 뜯어서 마지막에 딱 한 30초 내지는 할 수 있으면 1분 정도 잡고 그 있으면 딱 일어섰을 때 몸이 완전히 확 풀리는 느낌이 나죠. 이건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전에.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쭉 이완을 시켜주니까 전체 등에 뭉쳐있던 게 쫙 펴지는 느낌. 그러니까 통증도 살짝 있어요, 저는. 맞아요. 이거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요. 줄어요. 그리고 몸이 밸런스가 좌우가 안 맞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그 이제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걸 이제 무릎 꿇고 해서 앉을 수 있는 분은 앉고 안 되면은 이렇게 양반 다리 하고 앉아서 이제 뒤로 고개를 젖혀서 뒤로. 아, 요것도 반대로 이완을 시켜주는 거구나.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하고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가만히 한 30초 정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앞이 힘든 분들이 있고 뒤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경의 순환이 잘 안 되면 이제 앞으로 오는 게 힘들고 또 음경이 좀 안 되면 뒤가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 하고 딱 풀어주면은 몸이 전체가 촥 이완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바로. 이게 네. 또 좋은 게 목을 뒤로 젖히잖아요. 목주름도 펴지겠다. 맞아요. 예. 이렇게. 그러고 이제 여기가 막히면 안색도 많이 죽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피가 한번 쫙 머리로 몰리는 느낌이 들어요. 잘 배워봤습니다. 네. 나른한데요, 뭔가? 약간 이렇게 뭘까요? 릴렉스, 진짜 릴렉스. 그래서 이제 잘 준비가 끝난 것 같은 느낌? 예, 요거를 낮에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 방송 끝나면 한숨 잘라고 그러니까 살짝. 지금 자면 꿀잠이에요. 그렇죠? 네. 낮잠 딱 한 20분. 근데 이렇게 자면 20분 더 잘 것 같아서. 눈 떠서 내일 아침일 수도 있어요. 또 잠을 못 잘까 봐 밤에. 아니, 그래도 좋다. 네. 이게 뭔가 개운한 게. 그러니까 몸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꿀팁을 좀 활용을 하시면 지금까지 좀 잠을 못 주무셨다 하는 분들도 잠을 편안하게 좀 잘 주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당신의 활력 충전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활력 충전소에서는 음? 비타민 밥상을 준비했어요. 와, 진짜 시식평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